우리가 뭐 안 되면 조상 탓이고 잘 되면 지 탓이라고 하는데 안 되면 본인 탓부터 해야 돼요. 본인부터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이제 하는 일마다 안 풀리는 분들. 이게 이제 다 조상 업보일까? 그렇지는 않겠죠. 설마 다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에 지금 최근에 촬영했던 영상에서도 조상 업보 얘기가 많이 나와서 네. 이제 조상 업보가 크고 무섭다는 건 알지만 또 이제 심리적으로 또 이쪽 아, 이것 때문인가? 이렇게 또 쏠려서 생각하실 수 있죠. 있어서. 예.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예. 이제 뭔가 분명히 본인이 부족한 면이 있을 거예요. 점검상. 네. 예. 뭔가 계속 안 풀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사람을 또 잘 믿어서 안 풀렸던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계속 뭔가 뭐 1번도 실패를 했어. 근데 2번도 내가 믿을 만한 사람에서 또 이 사람 보고 시작했어. 요거는 조상 탓을 하면 안 되고 사람이 조금 뭔가 조금 깨우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너는 뭘 해도 되겠구나. 그죠? 네. 너는 뭘 해도 힘들겠구나. 그건 사람의 문제겠죠. 상대방들은 알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 본인만 모르는 거지. 그리고 정말 어떤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은 저 일 아니래도 다른 일 해도 정말 잘할 사람이야. 이게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있어요. 있어요. 그 사람은 사주팔자랑은 조금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본인 노력으로. 본인 노력으로. 묵묵해요, 그리고. 타고는 어떤 아주 강인함이 있어요, 그런 기운은. 그거는 또 사주팔자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런 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헤쳐나갑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뭐 안 되면 조상 탓이고, 잘 되면 지 탓이라고 하는데, 안 되면 본인 탓부터 해야 돼요. 본인부터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예. 또 어떤 상황을 점검할 수 있을까요? 본인의 그릇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릇. 예. 본인의 그릇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엄청난 거를 또 벌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욕심 때문에. 아, 거기서 오는 또 문제들도 있겠죠. 그래서 단계별로 가야 돼요. 단계별로. 단계별로. 내가 조금 뭐가 잘 된다고 해서 막 이만큼 뛰어넘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오래 못 가요. 좀 잘 되더라도 아, 잘 됐으니까 요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거지. 우리가 정말 성공한 사람들 보면 하루아침에 성공한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움 또 노력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되시고 싶으시면은 내 그릇부터 키우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밟고 올라가는 것이지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막 벼락부자가 되고 이건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그런 얘기가 또 빠질 수 없겠네요. 그러니까 그릇을 어떻게 넓혀 나가야 될까? 그렇죠. 타고난 이제 사주의 그릇들이 있어요. 내 사주가 정말로 요만한 그릇이 있고 정말 큰 그릇들이 있는데 요만한 그릇들을 또 키울 수 없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마음의 그릇이 커지면 내 담을 수 있는 그릇들도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일단은 사람이 뭐든 공부를 해야 되겠죠. 알아야죠. 그릇도 넓혀가겠죠. 인성 공부가 됐든 어떤 전문 지식이 됐든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성공하고 싶으시면은 욕심 먼저 내지 마시고 공부부터 하라는 얘기 하고 싶어요. 공부를 해야지. 아, 몰랐던 걸 알아야지 또 사람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맞아. 네. 요거밖에 모르면 요것만 생각하거든요. 좀 요만큼 알면은 더 알고 싶어. 더 알면은 그 마음에는 또 이렇게 또 인연들이 와요. 내가 요만한 상태에서는 큰 인연들이 안 와요. 큰 인연의 사람들은 귀인들은 알아보거든요. 네. 이 사람이 나랑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요만한 그릇인 사람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릇이라고는 얘기하지만 내 마음의 도량인 거죠. 그게 지식이 됐든 내 본 마음의 그릇이 됐든 어떤 사람을 배려하는 거든 뭐든 좀 성숙한 사람이 돼가면은 그릇도 커지겠죠.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